안녕하세요. 딸리아 네스피입니다. 요새 초당옥수수가 정말 달고 맛있어요.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귀찮으면 안 해먹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초간단하게 부담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찔 거예요. 랩을 안 씌우고도 촉촉하게 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 비밀은 옥수수 껍질에 있어요. 초당옥수수 껍질을 한 겹만 놔두고 이렇게 다 까주세요. 이 껍질이 랩 역할을 해서 이제 옥수수를 쪘을 때 아주 촉촉하게 잘 익게 해주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껍질을 살살 벌려갖고 여기를 이렇게 확 떼시지 말고 살살 이렇게 흔들어갖고 수염을 떼주세요. 아, 이렇게 살살 흔들어야지 여기 안에 있는 게 살살 떨어져 나가지 확 떼면은 그냥 끊어져. 그럼 수염이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거든. 달래듯이 살살 떼어주세요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수염을 이렇게 다 제거해주세요. 껍질을 살살 이렇게 절린 다음에 안에 있는 옥수수를 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넣고요. 강불로 3분만 돌려주세요. 저는 사각사각한 식감을 좋아해서 3분인데, 익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5분까지 돌려주셔도 돼요. 이제 다 됐어요. 뜨거라. 촉촉하죠, 수분이. 이렇게 볼까요?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어요. 이 옥수수 사이사이에 있는 수분이 보이나요? 네. 정말 촉촉해요. 제가 이렇게. 느껴지나요? 사각사각. 요거 초당옥수수는 생으로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살짝만 쪄서 그 당도 하고 그 식감을 느끼면서 드셔보시고요. 또 요거 한 가지 말하면 섭섭하잖아요. 그래서 옥수수 버터구이를 가르쳐 드릴게요. 우리가 아까 전자레인지에 찐그 옥수수를 갖다가 뭐 크기에 따라 3등분을 하시든지 4등분을 하시든지 칼로 잘라주세요. 이게 굉장히 잘 잘려요. 부드러워서. 이렇게 저는 3등분을 할게요. 이제 버터구이 소스를 만들게요. 버터 20g 정도 돼요. 넉넉한 한 숟갈이죠? 마요네즈 2큰술입니다. 그리고 여기 원당 한 스푼이에요. 불을 정말 약하게 켜놓고 이거를 녹여주세요. 버터가 쉽게 타서 불이 약하게 돌아 그러는 거예요. 뭐 원당이라든가 황설탕 같은 거 넣으면 좀 고급스러운 단맛?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뱃설탕 넣으셔도 됩니다. 이거를 바르고 막을 끓이는 게 아니라 이러면 불을 꺼주세요. 버터가 너무 익게 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니까 불을 꺼주시고 하시면 돼요. 됐어요. 이 정도로 하면 끝났어요. 불을 또 약하게 큰 다음에 저희가 여기 옥수수를 넣고 이제 구워줄게요. 이게 소스가 한 옥수수 한두개 정도 이렇게 코팅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. 굴려가면서 이렇게 구우면 돼요. 너무 간단해요. 이 소스 배합은 안 마실 수가 없는 소스 배합이죠? 버터에 설탕에 마요네즈에 요거를 계속 이렇게 굴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됩니다. 이제 끄겠습니다. 맛있어, 이게. 요걸 또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, 옥수수를 이렇게 세워놓고, 요런 꼬지가 없으면 젓갈도 괜찮아요. 새 젓갈. 가운데로 이렇게 폭, 이렇게 찔러갖고, 이렇게 쑥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. 정말 맛있겠죠, 간식으로. 어때요? 너무 쉽죠? 초당옥수수로 간편한 간식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